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한 필리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안보 등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특히 필리핀의 대형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와 원전 협력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 국빈 방문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필리핀 대통령의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되는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 참석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1시간 넘게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은 먼저 필리핀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에 우리 군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방과 방산, 해양 등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여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양국은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경제 협력을 더 활성화하고 영역도 확장하기로 하며 이를 구체화할 양해각서도 잇따라 체결했습니다. 필리핀이 역점 추진 중인 대규모 교통과 교량 건설 사업에 우리의 대외 경제 협력 기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해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됩니다. 필리핀의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함으로써 양국이 윈윈하는 이와 함께 40년 전 미국 원전 사고 여파로 공사가 중단된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를 위한 MOU를 맺고 원전 협력도 가시화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필리핀과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임을 이 밖에도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과 우리 교민에 대한 안전 확보에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데도 공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정재계 주요 인사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르코스 대통령 주최 국빈 오찬을 하며 정상 친교를 다졌습니다. 필리핀에서의 1박 2일 국빈 방문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두 번째 방문국인 싱가포르에서도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실질적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마닐라에서 YTN 신윤정입니다.